매년 여름철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녹조 현상 때문에 수돗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질 않습니다. 이 같은 녹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. 허찬 기자의 보도입니다. 해마다 여름이 되면 기승을 부리는 녹조. 보기에도 안 좋지만 썩으면서 우리 몸에 간질환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도 만들어냅니다. 이 때문에 정수장에서는 녹조와 같은 조류가 수돗물에 유입되지 않도록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합니다. 보통 녹조를 물밑으로 가라앉히고 맑은 물을 영하지로 보내기 위해 응집제를 사용하지만 녹조가 심해지면 역부족입니다. 물 안전에 대한 걱정도 커지게 되고 사람이 투입돼 직접 걷어내야 하는 등 정수 처리 공정에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습니다. 국내 연구진이 조류와 쉽게 반응할 수 있는 규소화합물을 첨가해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한 새 응집제를 개발했습니다. 기존의 응집제보다 고형물하고 조류 제거 효율을 30에서 80%까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응집제를 개발하게 됐습니다. 두 제품을 넣고 직접 실험해봤습니다. 물을 서서히 저어주자 새 응집제를 투여한 쪽에 녹조가 빨리 뭉친 뒤 가라앉습니다. 20분가량 지나자 새 응집제를 투여한 쪽 물이 확연하게 깨끗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녹조가 유입됐을 때 녹조를 효과적으로 분리,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정수장 운영에 보다 안정적으로. 여름철 골칫거리인 녹조 때문에 매년 되풀이 되던 수돗물 안전에 대한 우려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. YTN 사이언스 허찬입니다.